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민한 영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유턴을 해야 되는 상황에 유턴 구간이 없어서 당혹스러운 경험, 계속해서 직선 도로를 달려야만 하는 그런 경험 하신 적이 있죠. 굉장히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제가 지금 운전을 예로 들어보았지만 우리 삶에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싶은, 유턴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지요. 하지만 이 역시도 가능한 영역보다는 불가능한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나 때는 이라는 말, 뭐 옛날에는, 그때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간혹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신앙의 영역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턴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다시 내어주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든 말이죠. 여호사밧은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아합과 손을 잡고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치열한 전투였기 때문에 왕궁으로 겨우 돌아온 그의 몰골은 정말 말이 아니었을 텐데 자신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도 꽤 민망함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이함과 동시에 그를 책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질타한 것입니다. 아마도 아합 왕이 이런 신랄한 비판을 들었다면 당장이라도 예후는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자신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유턴 구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는 여호사밧이 유턴 구간을 잘 통과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전에 했던 것처럼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개혁을 단행합니다. 재판관들을 지방에 파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 지방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도록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이렇게 말하며 각 성읍의 재판관들을 세워서 공정한 재판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판결을 내리도록 명령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가지고 바르게 살 것을 명하지요. 예, 완전히 유턴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로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우리가 길을 헤맬 때가 있지만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여호사밧을 지키시고 다시 그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볼 때도 이와 같은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연약하여 부족하여 실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깨달아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걷는 그 길에서 늘 유턴할 수 있도록 돌이키시는 길, 은혜를 주시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 앞에 다시 유턴하여서 돌아가야 되는 길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길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주님 앞으로 다시 유턴해야 되는 길은 아닌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순종하는 주님께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